안녕하세요. 땅끝마을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요거 하나만 있으면은 두루두루 요긴하게 쓰실 수 있는 밑반찬이죠. 옛날 임금님도 아주 즐겨 드셨다는 약고추장, 고추장 볶음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고추장이요. 제가 두 컵을 재봤는데 얼추 한 500g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고기 200g 준비해 놨고요. 이번에는 양파를 좀 넣을 거예요. 단맛을 설탕을 조금 줄이려고 양파를 좀 넣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양파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약고추장에 뭐니 해도 잣이 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잣 여기 한 3큰술 정도 준비를 해 놨고요. 양념은 들어가는 대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잣 먼저 통으로 넣으면은 살짝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는 굴러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굵게 다져서 넣을 거예요. 잣꽃갈 반드시 떼고 드셔야 돼요. 그냥 드신다고 해서 큰 탈이 나는 건 아니겠는데 음식이 조금 그냥 하시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제가 아까 꽃갈 떼고 키친타올에다 살짝 물을 뿌려가지고 닦아놨거든요. 이거를 굵게 조금만 다져줄 거예요. 그러니까 부셔준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진다기보다는. 너무 가루가 되게 하지는 말고요. 2등분 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3등분 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통째로 안 넣고 살짝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잣 준비해 놨고요. 그 다음에 채소 먼저 할게요. 오늘 햇양파예요. 요거는 아주 곱게는 아니고 그냥 조금만 다져줄게요. 원래 이렇게 자르려면 요거를 잘라내지 않고 놔두고 하면 더 좋은데 요렇게 자르는 거는 조금 기술을 요하니까 너무 잘 자랄 필요는 없어요. 요 정도만 다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지기가 이게 훨씬 더 수월한 것 같지. 그리고 그냥 이렇게 썰어서 다지셔도 돼요. 이렇게 채 쓰신 다음에 돌려놓고 한 번 더 자르면은 다져지니까 또 볶아지면은 거의 뭐 형체가 없어지니까 자 이렇게 해주고 고기를 그냥 초퍼에다가 드르륵 갈아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씹는 맛이 좀 있으라고 오늘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고추장 속에서 고기가 좀 씹는 맛이 있으라고 좋아. 호두장과의 고기도 되게 맛있잖아, 그치? 그래서 돌려놓고 얘를 한 번 더 얇게 썰어. 약고추장 약이 된다는. 그리고 또 꿀 같은 게 들어가면은 약이란 말을 쓰게 돼. 지금이나 옛날이나 꿀은 귀했었나 봐. 아, 그래서 약과도 그 약이. 이거 떡갈비 할 때처럼 떡갈비 할 때 완전히 갈아가지고 하진 않거든. 이렇게 곱게 썰어가지고 하지. 그런 것처럼 썰었고요. 제가 이거를 혹시나 핏물이 있을까봐 받쳐놨는데 핏물 거의 없어요. 얼음 고기가 아니라서. 여기다가 밑간을 조금 해주는데 이렇게 기울여놓고 여기다가 자 간장을 고기가 200g인데 절반 양만 넣어요.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마늘을 저는 이번에 좀 많이 넣을 거예요. 마늘도 하나. 생강은 청이나 그런 거 있으면 살짝 넣으셔도 돼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오늘 마늘만 넣고 할게요. 깨 반 큰술 정도를 곱게 갈아서 넣을게요. 돌아다니지 말라고. 아, 고소한 냄새. 그래서 요거를 버릴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참기름. 참기름은 여기만 들어가요. 한 3분의 2 정도 넣을게요. 그리고 후추. 자, 이렇게 해서 섞은 다음에 이렇게 모든 양념이 준비되면은 불에 가서 이제 볶는 과정만 남으니까 이게 갈아서 할 경우에는 덩어리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약한 불에서 서서히 하시든지 아니면 물을 한두 큰술 정도 놔가지고 풀어지게 묻히지 않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썰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뭉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처음부터 너무 센 불에 하지 마시고요. 볶으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통은 약고추장 할 때 기름을 안 넣는데요. 오늘은 양파를 볶아줄 거라서 기름 아주 조금만 넣을게요. 양파를 요거 한 개가 좀 작은 거라서 120 그 정도 돼요. 너무 센 불에 하지 마세요.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약한 불에서 서서히 하셔야지 타지 않고 단맛이 많이 우러나오니까 약고추장은 볶을 때 푸덕푸덕 뛰기 때문에 조금 깊은 팬에다가 하셔야 돼요. 없으면 그냥 냄비에다가 양파 볶는 냄새는 벌써 맛있어.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보다는 수분이 거의 없어졌고 약간 살짝 노릇노릇해졌어요. 그치, 그런 것 같지?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고기를 넣을 거예요. 제가 오늘은 고기를 좀 많이 넣었는데요. 요거 한 절반 정도만 넣으셔도 괜찮아요. 고기 많으면. 제가 궁중 상추 삼차림에 약고추장이 있거든요. 그건 요거랑 조금 다른 버전인데, 고기는 고기를 갈아 넣고, 요거는 조금 제가 썰어 봤어요. 여기다가 고기가 다 익었으면은 국물을 조금 넣을게요. 고추장 넣고 넣으셔도 되고, 지금 넣으시면은 국물이 또 조금 고기 맛이 우러날 수가 있으니까 반 컵을 넣을게요. 그리고 불을 조금 키울게요. 이렇게 해서 조금 끓일게요. 한 2분 정도. 자, 여기다가 설탕 한 큰술이요. 큰술 넣고, 요거는 조청이에요. 조청도 하나 넣고. 지금 요 고추장은 시판 고추장이에요. 시판 고추장이 저도 안 지가 오래되진 않았는데, 고추 양념을 가지고 만들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요. 근데 이제 저를 국산으로만 해서 나온 것도 있어서, 이제 저는 오늘 그거를 사가지고 왔는데, 고추 양념. 당연히 고춧가루로 하는 건지 알고, 그 성분 표시나 그런 것들 안 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고추 양념이라고 쓰더라고요. 고추장 잘 타요.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가까이에서 이렇게 저어주면서 마무리 하시도록 하세요. 저 이제 여기 안 들어간 게 꿀 좀 이따가 마지막에 넣을 거고요. 자 들어갈 거예요. 맛있다. 이거는 나중에 놔두면은 좀 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되게 하시면은 단단해갖고 못 드세요. 그래서 그리고 고치기도 좀 어려우니까 우선 요 정도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정도. 이게 용도에 따라서 비벼먹는 장으로 쓸 때는 조금 묽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농도는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요새는 다들 해가지고 냉장고에다 넣어놓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더라고요. 퐁퐁퐁퐁 올라오네. 네, 이렇게 푸덕푸덕 해가지고 전 멀리까지 튀는 수도 있고, 주변에 조심해야 돼. 그래서 잘 저어둬야 되고, 고추장 자체에도 단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타. 고추장 볶는다고 색깔이 진하니까 탄지 많지 모를 수도 있는데, 잘 타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저어주면서. 그래서 이제 좀 물이 많았다 그러면은 그릇에 담지 말고 그대로 두고 조금 놔둬봐서 그래도 너무 묽다 싶으면은 조금 더 졸인 다음에 넣으면 되는 거거든. 처음부터 되게 해놓으면은 대책이 없어. 할 수 없이 좀 따뜻한 물을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풀어가지고 한다 하지만은 맛이 좀 제맛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서. 이거 비비는 장이면은 이렇게 딱 맞는데 바로다 김 싸먹고 그러려면은 살짝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왜냐면은 꿀을 넣으면 얘가 다시 또 좀 묽어지거든. 자 이제 아까 준비해둔 이렇게 튀어오잖아. 이렇게 조심해야겠네. 자 다음에 불을 끄고 이거를 넣어요. 한 3큰술 정도 넣으면 돼. 아까 단 거 어떻디? 조금 더 해도 괜찮겠어? 단 거 너무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번 레시피로 보면은 단 게 엄청 많더라고. 꿀이 들어가니까 아주 윤기 나고, 그치? 색깔도 더 좋아지지. 진짜. 윤기가 확. 무슨 마술 같지? 자, 다 됐어요. 식으면 이제 적당히 돼질 거예요. 이거를 고종임금이 어떻게 드셨냐 하면은 김에다가 밥을 넣고. 너무 맛있어.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네, 진짜. 김만 있으면 되겠지. 달달 짭짤하니 간도 되고 고기도 있고 잣도 씹히는 데서. 잣이 들어간 게 이제 좀 있으면 더 맛있어질 거예요. 잣을 이렇게 좀 다져서 넣었기 때문에 더 많이 고루 퍼져 있지, 지금. 진짜 이렇게 싸먹으니까 삼각김밥의 고급 버전. 맞아, 삼각김밥에 들어간 거 있어. 약고추장 맛 본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 하나 더. 좋아요. 하나 더 드리지요. 너무 짜지 않지, 요 정도 나도. 하나도 안 짜. 진짜 좋아. 그리고 은근히는 사랑할 만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에다가 담아가지고 선물을 해. 좋지. 항아리에다가 지금 많지가 않아서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이렇게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하고, 요거는 이제 고명처럼 잣을 위에다 조금 이렇게. 자,
이쁘다. 자, 이렇게 해서 약고추장 고기 듬뿍 넣은 고추장 볶음 완성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